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다뤄봤던 VS 오디오. 그렇죠. 기대보다 굉장히. 아, 사실 기대가 없었던. 그렇죠. 네. 저희를 꽤 놀라게 했던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에서 제작이 되는 오퍼레이션 트리니티라는 이펙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버섯 구름이 지금. 그렇죠. 그려져 있네요. 이 트리니티는 이 트리니티 인류 최초 핵실험에 사용된 핵무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래픽이 이렇게. 네. 그래서 1945년 7월 미국 뉴멕시코주 인근에서 실험이 실시됐는데 일본 나가자키에 투하됐던 팬맨과 같은 종류의 폭탄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만 들었을 때 강력하겠죠. 강력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오퍼레이션 트리니티는 영국의 유명 앰프를 기반으로 마샬이겠죠. 다이나믹 터치와 민감한 주파수 응답을 통해 부드러운 오버드라이브부터 매시브한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네. 연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드라이브 페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촬영 준비하면서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마샬보다는 굉장히 현대적인 앰프 현대적인 개인 사운드의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용된 보통 기타들이 이제 PRS라든지 그런 기타들이 많이 사용됐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팬더랑 레스폴, 깁슨을 사용을 해볼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 설명대로 과연 부드러운 오버드라이브부터 매시브한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나오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고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죠.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터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터 내 톤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컨트롤이 간단하면 사운드를 들어볼 시간이 좀 더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오늘따라 유독 클린 사운드가 팻하고 네, 네. 좋습니다. 왜죠? 늘 똑같은데? 볼륨이 약간 좀 줄이겠습니다. 네. 기본 출력 자체가 일단 좀 클래핑이 그쵸? 좀 마샬 느낌이 있긴 있네요. 네, 네. 마샬의 앰프 게인 느낌이 있는데 저는 약간 좀 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적인 느낌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뭐랄까 약간 조금은 정제돼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더 듣기 좋은 마샬 사운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저희가 좀 더 만져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네. 게인을 조금 줄여볼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각 회사마다 컨텐츠를 제작하고 녹음을 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봤던 이 오퍼레이션 트리니티 영상들 제가 물론 그런 것만 골라서 봤나 봐요. 대부분 약간 그 매시브하다는 표현 그러니까 뭐 뉴메탈 밴드들의 기타 사운드 같은 느낌의 영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쫀쫀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페달임이 많네요. 네네네. 게인을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네네네네.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 VS 이제 버서스 얘들 회사의 좀 특징 자체가 그 하이 큐 때를 네네. 굉장히 좀날서 있게 좀잘 잡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 영역대가 좀잘 들리는, 제가 뭐이 팩탐이나 뭐 톤앤테크에서 또뭐 이렇게 좀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게, 기타란 악기 자체가 원래 하이가 좀 세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마샬 앰프 그냥 그다 12시 잡으라고 푹 꽂고 푹 치면 이제 귀가 빵 이제 귀에 꽂히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되게 좀 소리가 듣기 힘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 요즘 특히 요즘 나오는 마샬들도, 뭐 예전 마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요즘 나오는 마샬 앰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일단 버서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 큐 때가 되게 잘 들리는 이펙터 페달이고, 근데 이제 그에 반면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컨트롤이 가능한 하이 그쵸. 소리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과연 톤 노브를 줄였을 때, 근데 네. 만약에 여러분이 크리미한 사운드를 원하시는데 크리미한 사운드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또 돌려보면서 확인을 네. 해봐야 될 테스트를 것 해봐요.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게인량을 높이지 않았지만 네. 톤노블을 낮추고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오프 한번 해볼까요? 네. 오프했을 때 지금 요 정도인데, 네. 기본적으로 하이가 좀 세네요. 세긴 한데 저는 좀 놀라운 게 제가 처음에 이제 굉장히 현대적인 개인 사운드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또 빈티지한 사운드도 연출이 되네요. 네. 저희가 아예 톤을 깎고요. 네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 이 정도까지 정도 돼야. 가야. 자, 그럼 리어페어 다시 가볼게요. 아, 그래, 살아있네요. 날이서. 일단 이 회사 자체는 내가 하이 EQ 때, 하이 프리퀀시 영역대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보이네요. 왜냐하면 네. 지금 톤을 다 깎았는데. 낮췄는데도 소리가 이 정도로 빵 치고 나온다는 건이 회사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로열 플러시 같은 경우도 네.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들어보면 굉장히, 중공역대가 예, 좀 강한 스타일이었죠. 그런 것들을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좀.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가보죠. 기타를 바꾸고 네네네. 험버커에다가 어차피 제가 이제는 게인을 많이 높여서 써볼 거기 때문에 네네네. 험버커에다 연결을 하고 일단 톤을 깎은 상태에서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접대도 제가 근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회사는 참 레스포랑 잘 맞는 것 그쵸. 같다, 근데 그죠? 잠깐만요. 클린 사운드 한번. 오늘따라 얘가 이렇게 소리가 좀 좋은 것 같지? 그리고 확실히 밟았을 때 하이대가 네. 살아나네요. 오늘따라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그죠 그죠 수업적으로 좋은 그죠. 거야? 굉장히 어이, 쫄깃쫄깃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맞나 봐요. 그 영상에서 PRS는 거 물리는 거 네네네. 자체가 좀 약간 험버커 기타 랑 이런 잘좀 맞는 것잘 같아요. 맞나? 좀더 아, 궁합이. 왜냐면 스트랫이 좋긴 한데 네. 약간 호불호 갈릴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오, 레스포라선. 저희가 게인량을 좀 많이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어우, 튜닝이 다 나가버렸죠?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험버크에 물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마샬 사운드라기보다는 굉장히 현대적인 앰프의 현대적인 그러네요. 게인 예.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 신기한 페달이네요, 좀. 그러니까 이게 형님 말씀처럼 마샬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뉴메탈 하는 사람들이 왜 뉴메탈 같은 스타일의 리뷰 사운드를 냈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왜 PRS로 시연했을지를 좀 네네. 감이 오는 게 네. 뭐 레스폴이랑 PRS랑 비교하는 거는 뭐 사실 좀 어불성설이라고 할수 네. 있지만 근데 일단 나무와 이제 그런 약간 근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뿌리가 좀 비슷하죠. 마호가니 바디 그쵸? 험버커 픽업 네. 그거 세팅이다 보니까 요게 확실히 얘네들이 그 험버커 픽업에서 약간 좀 모자라는 듯한 하이 음역대를 좀 겨냥을 해서 네. 뭐 스트랫에서 당연히 물려서 이제 사운드 테스트를 했겠지만은 이 현대 음악에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현대 악기들 사운드에 EQ대를 좀 맞추면서 가져놨나라는 약간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더 해볼 텐데, 풀게인일 때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풀게인인데도 벙벙대지. 육중하긴 한데 기름지다라는 느낌보다는 바삭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건조한 드라이브감이 굉장히 특징인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시원시원하네요. 지금 심지어 톤 노브가 제로 그쵸? 그래서 상태잖아요. 저희가 이제 톤 노브를 만져볼 텐데 12시에 위치해서 아, 과연 어떤 소리? 약간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사운드 솔직히. 들어볼게요. 시원시원하네요. 아, 시원하네요. 그리고 시원하네요. 뜨거운 느낌의 이펙트라기보단 정말 시원한 개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네요. 이런 지금 조합 부분에서는 지금 뭐이 조합으로는 그 이런 사운드 이 기타와 이 조합으로는 오 훌륭하네요. 그쵸. 진짜 그리고 훌륭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70년대 이펙터들을 복각을 하거나 60년대 아니면은 뭐 80년대 사운드 이런 얘기들은 많았는데 2000년대 사운드를 복각하는 새는 없잖아요. 2000년대. 근데 약간 2000년대 느낌이 2010년이 아니라 그 약간 링킨 그쵸 그쵸. 파크 기타 백킹에 나올 것 맞아요. 그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그런 매시브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이펙트였던 것 같습니다. 매력 있네요. 네. 매력 있고 저는 아쉬운 점은 이 그래픽
디자이너. 그, 저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죠.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운드는 고급지고, 스타일리시한데, 이펙터 디자인이 살짝 아쉽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은총씨 먼저 오퍼레이션 트리니티에 대한 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험버커 픽업과 잘 맞는 페달이다. 이렇게 드릴게요. 뭐, 지금 뭐, 사실, 뭐, 쓰기 나름이고, 결국, 뭐, 모든 페달이 취향 나름이고, 쓰기 나름이고, 뭐, 요 말 갖다 붙이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취향대로 골라서 사서 쓰시면 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금, 버서스, 이, VS죠. 이 회사들의 페달들이, 과연 스트랩 기타랑 다 궁합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는, 지금 이 페달 리뷰를 이 회사 거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더 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하이 프리퀀시 이쪽이 너무 좀 부스팅이 많이 되어 있고 네. 실제로 다 깎았을 때도 나오는 톤이 일반적인 기타의 이제 한 11시, 10시쯤 어디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이 댐핑이 너무 강해서 강하다. 근데 이제 레스폴 같은 이런 특히나 레스폴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PR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더 그쪽 EQ대가 더 좀 잘 나와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특히나 이제 레스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도 스탠다드 스타일이라면 뭐 59 스탠다드 뭐 58 스탠다드 이쪽 가라라면 좀 이렇게 우리는 따뜻하라고 표현하지만 머리한 감이 있죠. 네, 몽글몽글 아니면 뭐 좀 나쁘게 뭐 멍청한 소리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앰프 EQ에서 좀 조절해 가지고 땡겨와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얘는 그냥 갖다 그냥 냅다 꽂아버리면 야 이렇게 나니까 그런 쪽으로 좋아하시는 기타를 쓰시는 분들은 이거만한 페달이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의견인데요. 레스폴 한정 초범용 이펙터. 왜냐면은 제가 봤던 리뷰들에는 저희가 마지막에 들려드렸던 사운드와 비슷한 사운드들만 많이 연출됐었거든요. 하지만 톤을 다 깎고 게인을 많이 낮췄더니 또 빈티지한 사운드도 연출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하이가 센 사운드를 스트랫에서 사용을 하고 싶어하는 유저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레스폴을 쓰는 유저라면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이 드라이브 하나로 다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8.0. 네. 아, 레스폰은 9.0. 근데 뭐 어쨌든 총평은 8.0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비슷한 점수를 받고 네네네. 아쉬웠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냐면은 레스폴이 아니라 스트랫에서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사운드였기 때문에 저도 8점을 네. 줬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 VS 오디오, 버서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퍼지 페달을 한번 리뷰를 네. 해볼 거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